위원장직을 수락함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한 43명으로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책협력위원회 그리고 국민정책참여단 국제협력 분야가 다 같이 국민들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을 타당성 등을 검토 분석할 예정입니다. 총괄 조정하여 안건으로 미세먼지를 국가적 재난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힘과 노력을 더하시 오히려 그러한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각종 기계들과 도구들로 인해 또 이 와병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뭐 노사분주처럼 계속 죽기 살기로 한다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둘 다 죽는 겁니다. 둘 다 죽는 다 전 국민이 죽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로 국민들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아, 내 거 손해되면 안 된다. 이거 전부 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정부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둘, 셋. 파이팅! 자, 이제 내려주시고요.